안녕하세요. 저기 엠테일리릭스 최은수 대표입니다. 그 AI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은 그 AI로 돈을 버는 굉장히 유일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돈도 많이 법니다. 이 AMS는 AI 모니터링 서비스입니다. 아, 사람이 지능형 CCTV라고 하는 CCTV를 통해서 모니터에 비친 화재, 도난, 침입, 교통사고, 폭력, 다양한 이슈들을 사람이 지금 현재 관제하고 있는데 저희 인텔리릭스는 사람이 아닌 AI가 관제를 해서 문자 서비스를 줍니다. 문자 서비스를 주면 문자를 클릭하는 순간 스마트폰과 휴대폰이 바로 연결돼서 도둑 당신이 침입하고 있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사이렌이 울리고 그래도 도망을 안 가면 제가 지켜보고 있으니 빨리 못된 짓을 그만두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가 통합관제센터에 우리가 원하는 이슈, 저희들은 이벤트라고 표현하는데요, 다양한 이벤트를 AI가 탐지해서 얼람 알려주는 서비스까지 지금 가능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 그 이벤트의 내용을 내용 중심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챗GPT가 쏘아올린 AI에 대한 관심은 텍스트 언어 모델에서 지금 수많은 영상 데이터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결과물들을 뽑아낼 것이냐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데이터를 AI가 사람 수준으로 이해해서 편의성과 효율성, 비즈니스 통찰력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 이것을 찾아내는 일을 저희들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 AI에 대한 현재 시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고 분당 4 페타바이트 정도의 용량이 쌓이고 있고 성장률도 26% 자랄 정도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AI 비디오 영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비디오 퍼셉션, 기본적인 시각 정보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서 비디오 언더스탠딩 AI 수준으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에 찍힌 영상의 내용을 AI가 사람 수준으로 이해를 해서 텍스트로 만들어서 서머리해주고 내용을 정리해주는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비디오 언더스탠딩 AI 기술에다가 초고대 언어 모델을 실시간 저희가 구축한 30만 개의 CCTV에서 확보하는 리얼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저희가 데이터 학습을 AI에게 시켜서 완벽한 이벤트를 탐지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저희가 비디오에 대해서 어떤 내용 찾아줘 라고 Q&A로 챗봇, 챗 비디오 GPT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남녀가 있는 장면 찾아줘 하면 남녀가 있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다리가 있는 장면 찾아줘. 그리고 이 내용을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편집해줘. 그럼 하이라이트 영상이 편집이 되고 이렇게 대화형으로 지금 챗GPT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비디오를 대상으로 하는 수준으로 발전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만든 현재 등장한 기술 수준은 단순히 이미지에 대해서 AI에게 물어보면 어떤 장면이니라고 하면 디스크라이브를 그대로 해줍니다. 그 수준을 넘어서서 오디오가 있으면 오디오와 현재 현장에 있는 장면들을 AI가 인식을 해서 그 장면에 대한 디스크라이브도 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진화돼서 영상을 보고 어떤 영화의 장면에 대해서 AI가 이게 무슨 장면이니라고 얘기를 물어보면 주인공은 누구고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까지 설명을 해주는 일반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선 AI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도전은 비디오 언더스탠딩 AI를 구축을 해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영상 데이터의
학습 모델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이벤트를 자동 인지해서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만드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는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오늘 서울시에 설치된 8만 개의 CCTV에서 어떤 안전 이슈가 발생했는지를 사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몇 건이 났고 도난 사고가 몇 건 났고 그리고 쓰러짐 사고가 몇 건 있었고 그리고 교통사고가 몇 건 있었고 그거를 관제 요원들이 일일이 작성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동 관제 일지를 작성하는 데이터 사이언스로 진화를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의 내용을 영상 데이터를 텍스트 데이터로 전환을 하고 텍스트 데이터를 어널리시스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비디오와 텍스트를 통해서 좀 더 쉽고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서울시에 일어났던 화재 장면 몇 개 찾아줘.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검색을 해서 그때 화재의 원인이 뭐였고 그리고 소방차가 몇 대가 동원이 됐고 그리고 어떤 인적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데이터 어널리틱스 기능까지 구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3년이 됐고요. 저는 경력이 특이하게 언론인 출신이고 MBN 보도본부장을 지냈습니다. 저희 회사는 다양한 상을 받았고요. 저희 회사는 국가 R&D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 포항공대 석박사들이 만든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독자적인 기술 모델을 통해서 안 받아본 상이 없어요.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그 국내 1호 AI CCTV 인증을 받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혁신기업 국가대표 천에 선정이 됐고 탑10 AI 기업에 선정된 그런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진 기술 자체만으로 남의 기술 하나도 이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풀스택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다양한 용도에 접목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요. 저 왼쪽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플레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플레이가 안 되죠. 거기서는 이건 이게 되네요. 지금 저희들이 AI가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것을 탐색을 해서 시군구에 알려줍니다. 그리고 담을 넘는 사람. 이거는 저희들이 GOP에 접목을 해서 GOP의 경계근무에 로봇 AI 경계병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나면 화재 경보까지 다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국내동 톨게이트 안에서 추석 명절이나 설날 차량이 몇 대가 통과하는지 그리고 SUV가 몇 대, 세단이 몇 대, 그리고 화물 트럭이 몇 대가 통과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를 자세히 저희들이 축적을 해서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도 누가 안전모를 썼는지 그리고 완전 조끼를 안 했는지 그리고 위험 지역으로 누가 가고 있는지 이것을 바로 알람을 줄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부터 안전한 작업장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밀집도 조사인데요. 저희들이 CCTV에 찍힌 화면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모여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지 자세에서 대해서 AI가 자동 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모든 방송에 보도가 된 내용이 있는데요. 할로윈 참사 1주기를 맞아서 인파 감지 AI 시스템. 그래서 1평방미터에 3명이 되면 주의 경고가 뜨고 4명이 되면 경계 그리고 5명이 되면 심각 경고가 떠서 경찰, 소방관의 문자 알림 서비스가 가고 인파들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관계 요원들이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모든 그 차량의 이동 속도,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차량 과속 탐지하는 것도 저희 기술이 적응이 돼서 자동으로 경찰에 통보가 가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비전 AI는, 비전이라는 것은 사람의 눈과 같은 영상, 사람의 눈이 하는 역할을 AI가 대신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으로 저희들이 만든 ITS 시스템인데요. 지금 현재 부천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교통정체구역에서 지금 현재는 일괄적으로 신호등이 20초, 30초로 세팅이 되어 있지만 저희 인공지능 ITS 교통관제 시스템은 좌회전 차선에 차량이 25대가 있고 직진 차량에 5대가 있다 그러면 좌회전 차선에 신호등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사용 많이 들고, 그리고 어린이 위험 지역에서 사람이 차량이 신호등은 어린아이들은 파란불만 보고 막 뛰어오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뛰어오는 것을 AI가 시스템을 통해서 인지를 해서 아이가 다 지나갈 때까지 파란색 신호등이 켜져 있습니다. 교통 노약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그리고 휠체어 탄 사람이 건네도 AI는 교통 약자 보호 차원에서 정확하게 신호등을 통해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편의점이라든가 매장, 마트에 설치된 AI인데요. 이 AI를 설치를 해놓으면 몇 시 몇 분에 몇 명이 왔는지, 오전에 몇 명이 방문했는지, 어떤 아이가 왔는지, 어른이 왔는지, 남자가 왔는지, 여자가 왔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다 분석을 해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제공함으로써 마케팅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분석 결과는 저희들이 대시보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AI, 비전 AI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인텔리빅스가 만든 돼지 분만 도우미 AI는 돼지가 몸무게가 150kg에서 300kg까지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돼지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15마리 정도 났는데 3, 4마리가 죽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CTV를 설치해서 분만 전후 돼지의 행동 패턴을 분석을 해봤더니 돼지가 분만하기 전에 이 힘을 모으기 위해서 14번을 일어났다 앉았다 그래요. 그건 AI가 파악해낸 겁니다. 그러고 나서 2시간 반 뒤에 분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분만 노티스를 분만사에게 해줌으로써 한 마리도 안 죽어요. 그래서 분만 돼지 출산율을, 돼지의 생산성을 한 40% 정도 높인 그런 효자 AI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회전 차선에 대해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회전에 사람이 있으면 바로 나한테 알림 경고를 줘서 내가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다양한 용도로 저희 이 비전 AI 기술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최근에 뵀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AI, 비전 AI 기술을 통해서 AI가 관제하는 새로운 세상으로 안전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합니다. 세상에 AI로 안전을 입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기업 다 사람이 CCTV를 통해서 하루 종일 쳐다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만 해도 한 사람이 1024개의 CCTV를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3D 업종입니다. 그리고 30명이 3교대로 일합니다. 그런데 1024개가 2초마다 돌아오는데 30분 동안 안전 공백입니다. 이 AI는 사람이 없어도 현장에서 화재가 났다. 그럼 바로 화재 문자 메시지를 관제 요원한테 알려주고 소방서에 알려줌으로써 사람이 신고하지 않아도 바로 긴급 대응할 수 있는 그런 AI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죽어있는 비디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사람 통합 관제 센터를 저희는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AI가 관제하는 비디오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비디오 모니터링,
비디오 AI 모니터링 서비스를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게 개발이 완료가 돼서 AI가 관제하는 새로운 형태, 그래서 모니터, 통합 관제 센터의 모니터 화면은 폭력, 위험 수위, 그리고 불꽃, 여러 가지 도시 안전에,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들만 도출시킴으로써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비디오 언더스탠딩 AI 빅스1과 빅스윈을 완성을 해서 지금 시장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MS 시대를 끝내고 단지 현장을 보여주고 사람이 관제라는 사람 통합 관제 VMS 시대를 끝내고 저희들은 AMS, AI가 통합 관제를 함으로써 이 서울시 8만 개의 CCTV에서 오늘 포착한 안전 이슈가 뭐였는지, 칼부림 이슈가 화제였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데이터로 정리를 해서 이 대시보드 형태로 종합 관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어널리틱스 기술을 적용을 해서 관제 일지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지금 뭐 숫자마다 다 다른데요. 대한민국에 한 150만 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민간까지 포함하면 뭐 1,500만 개까지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그 굉장히 소중한 자산에 대해서 안전 인프라에 대한 데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몇 년도에 설치된 것인지 어느 CCTV가 작동이 안 되고 죽은 CCTV인지 그리고 표준화될 작업도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표준화를 정부와 함께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AMS를 통해서 데이터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모델 중심의 AI 개발 방식을 데이터 중심의 개발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현장의 리얼 데이터를 통해서 AI를 학습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축한 30만 개의 CCTV에서 에브리데이 전국에서 포착되는 화재, 도난, 안전, 쓰러짐 그런 이슈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논문에 의하면 모델 센트릭을 개선해봐야 76.2% 개선도밖에 없는데 데이터 센트릭 데이터로 개선을 하게 되면 93.1%의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장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을 해서 AI를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에코 시스템을 구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AMS, 지금 현재 VMS의 가장 큰 문제는 CCTV가 서울에 8만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8만 대는 자기가 비춰주도록 설정된 그곳만 비춰줍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서울 전체의 지도 안에서 어느 지역에 무슨 이슈가 발생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희는 맵 기반의 시큐리티 맵을 완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도 안에 8만 개의 CCTV에서 초록, 빨, 주황색과 빨간색 두 신호등으로 분류를 해서 주황색은 뭔가 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빨간색은 심각. 그래서 심각 버튼을 착 누르는 순간 현장에 CCTV와 라이브로 연결이 돼서 현장 상황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태원 참사에 화재가 났다. 이태원 참사가 났다고 하는데 그때 서울시장이 영국에 출장 중에 있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어떤 상황인지. 저희 AI CCTV를 활용을 하면 현장에서 이태원 참사가 발생됐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클릭하는 순간 이태원에 설치된 CCTV 세 대가 입체적으로 핸드폰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시장이 디렉션을 줘서 제대로 된 안전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래서 전체를 보고 통합 관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맵 기반으로 보면 다양한 일들을 가능하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사람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지도 순식간에 알 수 있고 그리고 리얼타임으로 도시 안에 어떤 안전 이슈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탐지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는 AMS를 통해서 모든 대한민국의 CCTV를 연결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전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대한민국 통합 안전 시스템, 차세대 AI 통합 관제 플랫폼을 완성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CCTV와 연계가 되는 인프라 연계 시스템을 만들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영상 CCTV에 찍힌 영상만 가지고 안전 이슈를 대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센서 데이터까지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비상벨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핸드폰도 없고 어떤 내가 굉장히 납치의 위험 상황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그 말만 하면 전봇대의 비상벨이 바로 인식을 해서 내 목소리 인식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관제센터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선보일 건데 갑자기 요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치매 환자들을 집을 잃은 사람이 하루에 만 명 정도씩 나오는 거 보시죠. 그리고 그 미약 저희 이 AMS AI 모니터링 서비스에 탑재를 하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미아가 발생을 했을 때 찍어서 이 사람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줘. 그러면 그 친구가 집을 나와서 어디 CCTV에 어느 지역에 찍혔는지 경로를 해서 지금 딱 어디 있다 이게 나옵니다. 치매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현상 수배범이나 현장 도주범에 대해서도 적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 도주범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저희 CCTV에 사진 찍어서 딱 올렸으면 바로 몇 분 만에 검색이 되는데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여러 가지 이 뭐 공문 보내고 뭐하고 하는 경찰마저도 그런 시스템 복잡한 시스템 때문에 그게 구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AMS 시스템을 모든 산업에 확장 적용하겠다. 그리고 최상의 에러가 없는 완전한 완벽성을 추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게 저희들이 이 꿈입니다. 그래서 AI가 모니터링하는 그런 AI 관제 시스템을 저희한테만 저희 그 시큐리티 분야에 확장 적용합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의 안전 이슈 그리고 공장 안전, 빌딩의 안전 123층 안에 빌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AI가 관제를 하면 시민의 시큐리티를 잘 지켜줄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저희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아파트 안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AI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CCTV를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비디오에서 찍힌 영상을 분석하는 AI이기 때문에 기존의 인프라와 SS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아파트에 모든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관제센터가 관리사무소에 있습니다. 아무도 안 쳐다봐요. 근데 우리 이 AI를 그 아파트에다가 탑재를 하면 무슨 상황이 생기냐면 누가 자동차를 펑크 내고 다니면 바로 관리사무소에 문자를 줍니다. 아파트에서 누가 차량 사고가 나면 문자를 줍니다. 또 지금 개발 중인 거는 누가 전기차를 충전하는데 밤새 자기 차를 얌체처럼 다 파킹을 시켜놓고 어디 가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경고 문자가 갑니다. 완충이 되면. 이런 다양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50만 대에 되는 물류차의 이동 경로 그리고 주차장. 주차장도 단순히 어느 자리가 비었다 이런 것보다는 주차장의 그 데이터를 다 확보를 해서 주차장의 그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학교 폭력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저희 학교 주변에 학교 학생이 아닌 사람이 회사의 학교 안에 들어왔을 때 바로 알 수 있도록 하고 전교생이 9시에 전원 출근을 등교를 했는지 하교가 됐으면 전원 밖에 나갔는지 이거에 대해서 부모에게 알림 서비스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이런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장면이 나오면 바로 교사한테 알려줘서 학교 안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도 마찬가지고요. 호텔 그리고 테마파크 마찬가지죠. 테마파크 그러면 백화점 그리고 전통시장 이런 곳에 AI가 관제하는 효율적인 관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전 AI라는 기술을 특화를 해서 AI가 사람이 쳐다보는
저 비전 AI 기술은 또 한쪽에서는 그 불량품 검사, 삼양 라면의 불량품을 사람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마이크로 카메라로 디텍션해서 바로 불량품을 따로 분류해내는 그런 쪽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2025년 5월 상장을 목표로 열심히 이 비즈니스를 확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오면 자세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까 또 저희들은 많은 귀한 인재들을 지금 계속 모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고 싶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비전 AI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 홈페이지에 연락처도 있고 제 이름 치면 어디서든지 제 연락처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